영상에서는 그 주방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은평 상림마을 복층하우스의 요 주방을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요청이 좀 많이 있으셨는데 주방 인테리어를 할 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팁들 제가 좀 몇 가지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주방 공사 전 모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컬러랑 마찬가지로 좀 과한 몰딩들이 많이 써져 있었고 주방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왼쪽 벽에 있는 이 벽을 제가 철거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면 입구에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공용공간이 아주 개방감 있게 나오니까 그러면 주방과 거실과 이거를 감싸고 있는 테라스가 하나로 연결돼서 되게 멋있을 것 같았는데 이 벽을 뜯어보니까 골조벽이 있는 거예요. 이걸 철거를 할 수 없어서 되게 아쉬웠었고요. 근데 골조벽을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주택이었으면 저희가 구조구상해서 구조보강한 다음에 벽을 잘라낼 수도 있었는데 공동주택이다 보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철거를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일자형 주방이 있었고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키 큰 장이 있었는데 냉장고가 너무 큰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징그럽게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식탁을 이제 여기 놓고 쓰셨다고. 그렇다 보니까 주방에 들어오면 냉장고 문 연다고 식탁 요 자리는 못 앉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앉기가 이전 배치랑 많이 다르진 않은데 식탁의 위치가 좀 많이 바뀌었죠. 테라스의 관계를 고려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 벽은 철거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개방감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프로젝트에서 자주 하는 방법인데 인방이 있습니다. 인방이 뭐냐? 이게 개구부, 출입문이 있으면 출입문 상단에 있는 띠를 인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공간을 철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토니가 아닌 경우에는 내부 벽체는 이 문 위를 뜯으면은 위에 구조체가 없어서 평평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옛날 주방들을 보면 주방이 동굴처럼 갇혀있어요. 이렇게 문에 갇혀있고 창문에 갇혀있고 싱크대에 갇혀있는데 조명도 뭐 겁나 어둡잖아. 그러니까 동굴처럼 갇혀있는 게 사실 제도 요리를 좋아하지만 그게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주방을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요리만 하는 곳이 아니고 거기서 손님들 오면 차도 마시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하는 되게 다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방을 철거해서 개방감을 확보를 했고 최대한 컬러를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상림마을 주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구 조건이 있었냐면 내가 자주 쓰는 직기들을 조금 쉽게 썼으면 좋겠다. 애정하시는 아이템이 커피머신, 그 남편분께서 뭐 결혼 기념일날 선물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이글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전기 꽂아서 이렇게 고기 굽거나 하는 연기 안 나는 그 제품명인데요. 자이글이 너무 자주 쓰셔서 그게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걔는 어디로 다용도실을 보내는 게 아니고 주방 키끈장 수납 장 안으로 아예 슬라이딩 공간을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자주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를 다 받고 뭘 살 건지까지 얘기를 다 들어서 설계할 때 적용을 해서 여기는 밥솥 자리, 여기는 전자레인지, 여기는 뭐 자이글 자리 이런 가지고 고민해서 저희가 가구를 설계를 계속 하고 있죠. 이 냉장고가 보시면 세미 빌트인이에요. 빌트인이 아니에요. 빌트인 타입의 삼성 냉장고가 꽤 가격이 비쌉니다. 한 통 한 통 가격이.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비싸니까 세미 빌트인이긴 하지만 금액이 얘보다 한 거의 한 30%는 저렴하거든요. 세미 빌트인 냉장고 두 개를 넣어서 마치 빌트인 냉장고가 꽂혀있는 듯한 그 비주얼은 똑같으니까 대신에 깊이가 조금 달라요. 근데 그거는 설계할 때 이 장 깊이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요구하셨던 게 팬트리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팬트리가 뭐냐? 그거를 번역을 하면 뭐 식품 저장소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외국에 있는 건데 근데 한국도 되게 그 기능을 많이 원하시긴 해요. 근데 팬트리라고 하면 이제 뭐 라면을 샀다거나 뭐 캔을 샀다거나 아니면 불량품을 좀 많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를 팬트리를 하거든요. 마늘을 저 친정집에서 한 바디기 갖고 왔는데 놔둘 데가 없어. 냉장고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통풍이 잘 되는 팬트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상림마을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고민하던 게 보통 주방들이 다용도실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다용도실에는 이 세탁기라든지 조그만 김치냉장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자리가 없는데 저희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조주방과 상부에 이렇게 선반 랙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안 쓰는 식재나 이런 것도 여기 보관할 수 있도록 했었고 관심이 많은 게 주방 같아요. 특히 요즘에 자료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네이버도 찾아보시고 구글도 보고 핀트레스트 많이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실은 그런 이미지들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그런 주방들이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 힘들어요.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를 보시면
주방 가구가 굉장히 깔끔해요. 막 요란한 디테일을 쓰지 않고 그렇다고 뭐 있어야 될 사람이 없거나 그러진 않고요. 저희는 오히려 그런 조금 화려한 하드웨어 터치하면 문이 막 위로 열린다는 이게 전자등도 있거든요. 이런 걸 쓰는 비용을 보다 아껴서 기본기에 충실한 경첩을 좀 병목을 쓴다든지 그런 하드웨어가 좋은 제품들이 있어요. 해플레이 이런 거는 아주 내구성이 좋은 제품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특히 슬라이딩에는 좀 좋은 하드웨어를 쓰면 되게 좋아요. 고장이 너무 잘 난 아이템이라서 아니면 그런 복잡한 주방을 구성하지 마시고 되게 심플하게 선반 정도 있는 거를 구성하시는데 선반을 이동식으로 만든다든지 그 필요성 빼시고 그리고 네이버에 주방 수납 정리 용품 치시면 엄청난 아이디어 상품이 많이 있거든요. 냄비를 2단으로 꼽을 수 있게 돼 있다든지 뭐 수저함, 칼꽂이, 뭐 그릇 보관 굉장히 많은 렉들이 기성품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값도 싸고 여러분들 집에 그릇이 몇 개 있는지 보리 넓은 게 몇 개 있는지는 여러분만 알잖아요. 디자이너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렉 같은 걸 구입하셔서 그런 것들 가지고 집을 수납을 하시는 게 저는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한 하드웨어나 전동 장비 이런 것들 주방에 쓰지 말자. 조금 약간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은 것 중 하나는 터치형 수선을 저희가 이번에 적용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 설거지할 때 물을 틀어놓고 고무장갑을 수도관에 손을 탁 갖다 대면 물이 잠기거나 열리게 할 수 있어요. 사례 좀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손에 막 비누가 묻어있는데 지금은 물을 잠그고 얘를 막 세제로 조져야 될 타이밍인데 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그 장갑 끼고 막 이렇게 팔꿈치로 누르고 막 이러는데 이 터치형 수선은 장갑을 낀 상태로 탁 갖다 대면 물이 잠기기 때문에 살림할 때 꽤 유용합니다. 패달라는 방식이 새 아파트에 많이 적용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아지들이 돌아다니다가 밟으면 물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 써보니까. 그래서 저는 터치형이 더 괜찮지 않나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은 팁이 식탁 자리예요. 식탁 그런 싱크대나 이런 상부장 하부장 이런 공사보다 식탁을 놓는 위치나 크기가 더 중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식탁이 되게 큰 볼륨이잖아요. 얘 위치 따라서 주방이 되게 확연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셀프를 많이 하시면 주방을 구성하고 나서 식탁을 너무 요란한 걸 사시는 거예요. 너무 큰 걸 사거나 등받이가 큰 걸 사시거나 사서 인터넷 보실 때는 이거 되게 예쁘다고 샀는데 놨더니 사람이 지나갈 공간도 없어. 이러면 이제 과유불급이 되는 거죠. 식탁 자리가 여유롭지 않다면 정확한 사이즈를 바닥에다가 문구점 가시면 마스킹 테이프라고 종이 테이프가 있어요. 얘를 바닥에다 붙여보시고 저희가 이 상림마을에 적용했던 벤치형 이런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 적용하셔가지고 벽이 있으면 벤치형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건 아니니까 식사할 때 만나고 또 차 마실 때 잠깐씩 앉으니까 벤치형 의자와 좀 심플한 타입의 그런 의자나 식탁을 응용하시면 여러 가지 기능을 겸하면서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주방을 구성하실 때 만약에 우리 집이 다용도실이 있다 그러면은 문 여는 거 근처에 바로 세탁기를 두지 말고 건조기 2단으로 놓지 않는 이상 상품은 좀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 되게 좁은 한 켠에 몇 줄이라도 선반을 놓으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팬트리 기본은 이 문이 없어야 돼요. 환기가 돼야 돼서 문으로 덮어버리면 이제 곰팡이 피곤 할 수 있으니까 외창하고 바로 연기가 연결되도록 이렇게 선반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뭐 앵글라라 이런 거 검색하시면 되게 쉽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고무망치로 때려서 만들 수 있는 앵글 선반들이 팔거든요. 기성품이니까 다 있어요 사이즈가. 그런 것들을 다용도실 한 켠에다가 그냥 쭉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넣기만 해도 모양은 조금 안 이쁘긴 하지만 그 기능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팬트리가 꽤 유용하다는 거.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